지금부터 메모리 업그레이드 및 무선 랜 카드 교체를 위한 상판 키보드 분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상단에 스피커 부분을 들어 올려줍니다.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키보드를 고정하고 있는 다섯 개의 나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는 분실되지 않게 따로 또 보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지니까 빼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맞다. 나사가 하나 빠져버리네.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은 무선 랜카드, 그 다음에 메모리 추가할 수 있는 단자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은 키보드 케이블인데, 웬만하면 분리하지 마시고 그냥 키보드를 이렇게 들었다가 올렸다가 하는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장착은 분해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